문재인 정부의 탄원전 국민사기극, 그 흑막이 또 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문 정권이 탄원전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사건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주무부처에서 탄원전을 하면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두 차례나 보고했지만 이를 문 정부 임기 5년 내내 묵살하고 공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5월 24일과 6월 2일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탄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규모 추정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선 공약대로 탄원전을 이행할 경우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문 정권의 전기요금은 탄원전으로 국민에게 추가 부담이 돌아가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거짓 통보를 했습니다. 문 정권은 지금까지 산업부 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보고서의 존재 사실조차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대폭 인상 보고서를 작성한 산업부 공무원들을 윽박지르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탄원전 시비를 막기 위해 문 정권 집권 초부터 사실상 전기요금 사기극을 벌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24일 1시간 이상 이뤄진 업무보고 자리는 공포 분위기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살벌했다. 문 정권 사람들이 윽박질렀다. 압박당의 토론이 이뤄질 분위기가 아니었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두 번째 업무보고 한 달 뒤에 열린 2017년 7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현 정권이 끝나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은 인상 요인이 없다. 라면서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김태년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탄원전을 해도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라고 했습니다. 문 정부는 한편으로는 전기요금은 걱정 말라 라는 식으로 대국민 홍보전을 벌이면서 한전 경영난이 가중되는 와중에도 1조 6천억짜리 한전공대를 설립하였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력 안정성이 떨어지면 부족한 전기를 러시아와 중국에서 들여오면 된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문 정부가 5년간 억눌러온 전기요금 대국민 사기극은 한전의 급속한 경영 악화를 초래하였고 결국 현 정권에서 바야흐로 전기요금 폭탄으로 폭발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